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초저녁 경상남도 마산지방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석양과 함께 뜬 초생달과 금성 그리고 신기한 금성 좌측 상단에 함께 떠있는 별, 즉 목성 아니면 토성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목성, 토성 구경하기가 힘들었죠? 오늘 신기한 우주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전 예수 탄생을 위해 길을 떠나신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일명 크리스마스 별이라고도 합니다. 초저녁 석양과 함께 떠오른 초생달, 금성, 목성 아님 토성,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성 아님 토성, 이 기회에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별이 이렇게 근접해 뜬 것이 약 800년 만의 일이라고도 합니다. 독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구독,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달이 오른쪽으로 보이면 초생달이라고 하고 달이 왼쪽으로 보이면 금음달이라고 하죠.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난 400년 전에도 이렇게 가깝게 뜬 적이 있는데, 즉 목성과 토성이 금성과 근접한 현상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새벽 하늘에 금음달과 함께 뜨면 새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초저녁에 초생달과 함께 뜨면 개밥바라기 별이라고도 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초생달을 보며 집에 있는 개밥 걱정을 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재미있죠? 앞으로 이 두 별이 서로 멀어지고 나면 60년 뒤 2080년에 다시 재회를 한다니,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김세은 가수의 10월 장미 노랫말처럼 한 200년 살아서 다시 이 두 별의 재회를 감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